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 분 목사님이 어떤 또 주제어를 얘기해 줄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시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혹시 예수님이세요? 아니세요? 오!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나요? 저는 넘침이랍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넘치게 많이 배웠다고요. 열 가지 계명 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열 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넘친다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그런데 넘침이 또 넘치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요 돈이 넘쳐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이 넘쳐요. 넘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나요 오늘? 제가 자랑이 넘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까먹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더 뭐를 해야 되죠? 어릴 때부터 착한 일도 넘치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넘침이 당신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부족한 게 있다고요? 뭐요? 그건 당신이 가진 것을 팔아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요. 무서운 소리 하신다. 제가 이거를 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래도 진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찰? 짜잔. 갑자기? 넘침이 혹시 눈앞에 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나요? 맞아요. 저 불안해요. 네. 넘침이 혹시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돈만 생각해요. 진단 결과 당신은 저 큰일 난 건가요? 바로 돈을 섬기고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 하나님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돈을 섬긴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해요. 나 돈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이 돈을 모으는 거에 저 되게 마음을 더 쏟기는 한 것 같아요. 넘침이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빈말이에요. 당신이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은 밝게 빛이 날 거예요. 이걸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흘려보내면 이렇게 밝은 빛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흘려보내면 생명도 살아나고 빛도 생기고 웃음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좀 진단 좀 한번 해봐보세요. 콩닥콩닥콩닥 살아있는 소리가 나네요. 들리죠? 저 불안한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더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넘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생명을 살리러 같이 가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힘차게 가볼까요? 출발! 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배경음악도 좋고요.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돈의 신화입니다. 돈에 대해서 글을 쓴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베를린의 사약자인 게오르크 짐멜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Philosophy des Geldes,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냥 쉽고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돈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타우슈미틀, 교환수단이었죠. 그래서 내가 뭐를 갖고 싶거나 먹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휴가에 가가지고 어디 바이언 어디에 가서 호텔을 자려고 하면 예, 돼지를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인한테 예, 내가 3일을 잘 테니까 이 돼지를 받아달라고. 휴가를 안 가고 말지, 그죠? 예. 아,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교환 수단이었던 돈이 점점 발전하게 되더니 나중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하는 이 돈의 의미의 변천사를 얘기해 주는 게 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가축이나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온 곡식이나 열매 같은 거를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대체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래서 짐승 가죽 같은 게 선호됐어요. 예, 짐승 가죽을 벗겨서 말렸다가 예, 돈처럼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불편하니까 구리나 동 같은 예, 금속 같은 걸로 대체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가 예, 돈인 거예요. 화폐나 아니면 주조된 예, 돈, 예, 상징적인 가치로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돼지를 끌고 가지 않아도 신용카드 한 장 탁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예, 이것이 인간의 신분과 또 인간의 그 멍에를 해방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누구 집에 가서 품을 팔면 신분이 낮기 때문에 가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현대인은 내가 비록 가서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끔 그 전기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독일 분들이. 왠지 우리가 혼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데 왠지 예, 전혀 당당해. 예, 그렇죠. 자기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지 예,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은 계급과 신분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개인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주고받을 때는요 두 명이 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두 명이 아니라 제3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은행과 신용기관과 국가와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 돈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갖게 됐어요. 예, 돈은 권력을 갖게 되고 온 사회가 무섭게 집중화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얽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예, 새로운 빅 브라더, 이건 돈이에요. 그래서 점차 돈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의 가치라는 것은 원래는 지불 수단이죠. 짤롱스미텔이죠. 내가 뭔가 사고 지불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를 기어코 얻고 싶은 것, 욕구를 갖고 욕망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것, 이루어주는 것, 그게 돈의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 코로나를 뚫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 쌀 두 포대를 사기 위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열심히 일해서 쌀 두 포대를 사야지. 그러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까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오로라는 한번 봐야지. 아, 뭐 여기 있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꼭 가보고 싶은 곳, 예? 꼭 타보고 싶은 차,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은 것, 예, 그거 한번 이루기 위해서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줄 게 돈이에요. 그래서 욕구가 클수록 사람들은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갔다가도 약간 갈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졸업하고 나서도 또 그랬어요. 소명감이 바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가서 이제 번역하는 일을 좀 했거든요. 책 만들고 번역하고. 그때 만난 분들이요. 이제 각 교단에서 이렇게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 편집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느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 말도 천천히 하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번역하는데 실력도 뛰어났어요. 근데 그 말을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슬프게? 아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야, 왠지. 나는 돈이 너무 좋아. 오, 놀랐어요. 그렇게 진실되게 말을 하다니. 사람들은 텅 빈 식당보다도요,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을 가고 싶어 해요. 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예. 이 관광지나 여행을 가가지고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창가에 쫙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왠지 고상해 보이는 아시아 사람들이 앉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입맛도 까다로워 보이는데 들어간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죠? 하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봤어요. 예. 뭔가 욕구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냥 점심때니까 뭐든지 먹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필요한 거 지불하면 돼. 그게 아니죠. 기왕 돈 주고 먹는 거 뭔가 값있게, 그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가서 한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비싼데도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배가 채워진 게 아니라 욕구가 채워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욕망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돈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마치 마음을 잘 주지 않는 연인처럼 돈은 그래서 애를 태우는 거예요. 예, 이걸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현상이 경매, 뭐 소더비 경매, 뉴욕의 무슨 경매장. 거기에 가면 사람들은 소유하려는 욕구들이 거기에 보여요. 그게 없다면 거기 나온 골동품이든 그림이든 아무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려는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막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시작돼요. 얼마? 얼마? 네. 1억 불. 네, 1억 불 나오는데요. 저기 1억 2천 불. 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고흐의 그림이 1억 2천만 달러라는 거. 저는요, 그림을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그게 왜 1억 2천만 달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유학값이요? 캔버스 값이요? 아니면 노동력? 아니면요, 소장가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소유욕이 가장 높은 거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욕망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돈.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좀 들어오세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지불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뭔가 욕망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렇죠? 옷과 먹을 것과 가족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돈 자체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김영 목사님 넘침이에요. 잉여, 넘친다는 것. 넘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돈이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남겨뒀다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틀렸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남겨두는 목적은 좋은 데 쓰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욕망을 달성해 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욕망으로 남겨둔 돈은 부패합니다. 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는 검은 돈이 많죠. 옛날에 한국에서 5만 원짜리 다발을 어마어마하게 묶어둔 게 땅에서 발견된 적 있죠.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발견했더라면 이제 등산을 다닐까? 꽃갱이 가지고? 근데 그게 뭐랄까요? 검은 돈이죠. 검은 돈. 저는 짐작하는데요. 스위스 은행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아니면 한국의 야산을 비롯해서 그 숨겨진 검은 돈이 결국은 쓰이지 못하고 매장된 돈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은 곳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진 돈. 왜냐하면 욕망은 숨겨지고 부패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집을, 차라리 좋은 집을, 큰 집을 사서 보여주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아무도 모르는 안 보이는 곳에다 투자해 놓으려고 그래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죠. 그런데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그런 것만 노리는 집단이 당연히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불로소득이 생기거나 지나친 성공을 거두면 제일 먼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서도 정말 돌아다니는 시쳇 말이지만 한국 남자들이 갑자기 돈을 벌면 세 가지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아내가 바뀐다. 그건 그냥 황색 언론이나 나오는 시쳇 말인데 그만큼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로소득이나 지나친 성공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나 제가 축복할 때도 제가 속으로 약간 바꿔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욕망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죄가 기생합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루트를 따라 유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 욕망의 루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욕망을 따라다니면요 성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욕망과 이해관계의 루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어요. 그 길을 따라다니면 사람들을 다 감염시킬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거래를 위해서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리스크를 감수할 거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지 않을 수 없다 알고 있어요.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알고 있어요. 욕구를 해소하려 들 거다 알고 있다고요. 끝없이 확장하고 싶어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한통속이 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온 세계가 올스톱하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예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부처님의 공수래 공수가.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 질서 안에 충분히 준비해 두셨으니 너희에게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God is genug.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그러므로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수명 안에 너희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바이오톱,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잉여를 꿈꾸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 목적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다면 선하게 사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Use of Money,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들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나쁘지 않다. 둘째, 저축 많이 해라. 세 번째, 하나님 영광 위에 다 쓰라.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옛날 이야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돈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수단으로 바꿀까요? 어떻게 돈의 신화를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산골짜기의 샘물은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넘칩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넘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넘쳐서 고이는 게 아니고 흘러갑니다. 산골짜기 샘물은 샘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죠?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자연과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흘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샘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와 같습니다. 넘쳐서 흘러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둬놓고 몰래 투자해가지고 숨겨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무조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예, 댐에다가 물을 가두었다가 적절한 시절에 푸는 거, 이것은 운용의 원리죠. 홍수를 막고 재해를 막는 운용의 원리입니다. 돈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댐을 막아요, 여러분. 홍수를 방지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막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4대강 사업이 좋으냐 그러냐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예, 뭐에 유익하고 예, 뭐에 무익했는지를 알 거예요. 예, 목적을 정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쓸 곳을 미리 정해놔야 돈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은 욕망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욕망의 도구를 위해서 모은 돈은요, 절대로 숨어들지 흘러가지를 않아요. 흘러가지를 않는다고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하자원이 없다. 지하자원 많아요. 다이아몬드도 나오고요, 우라늄도 나오고요,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금도 나와요, 여러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안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금광 캐는 영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사느냐고요? 땅이 안 좋다고요? 아니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지대 외에는요, 땅 좋아요. 예. 못 사는 나라, 부르키나파소, 부르지나마소, 예. 예, 그리고 카메룬 뭐 이런 데 가면요, 예, 정말 못 사는, 아직도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근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붉은 그 황토밭. 장 이메오 감독의 그 붉은 수수밭이 생각나는 그 붉은 땅에 그 스콜이 한번 내리고 나서 연기가 쫙 피어오르고 이 파란 숲에 빨간 황토, 야 멋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로망입니다. 그런데 왜 못 사냐고요? 부패 때문이에요. 부패 때문에. 네. 9천억 불씩 누군가가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조가 수없이 들어가지만 그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 인도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부가 지금 인도에 쌓이고 있는데 그러나 1%가 그 90%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걸 어디다 쓸 거예요? 쓰지 못해요. 근데 왜 모으고 있냐고요? 그게 돈이에요. 거기에서 힘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요, 저장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냉동고가 얼마나 차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거 다 꺼내 먹으세요, 여러분. 그거 버리면 이제 나중에 다 자연공해예요. 냉동고에 있는 것부터 빨리 다 먹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숨은 돈처럼 자꾸 쌓아놔요. 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오늘 호흡을 참아뒀다가 내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오늘 돌아가세요. 참지 말고 오늘 숨 쓰셔야 돼요. 내일 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호흡 아끼지 말라 그래요. 호흡을 다 써야 그 다음 숨을 또 쉬고 노래 부를 수 있다고요. 스포츠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쏟아 놓아 아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것은 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 생명은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저는 당연히 돈을 어떻게 크게 벌어보고 그러지 못했어요. 목회자가 뭐 그러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버는 계획보다 쓰는 계획은 쉽고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욕망을 위해서나 이런 것 외에는요, 쓰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계획을 사진 사람들은 산골짜기의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대해를 이루어서 자연의 젖줄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도전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한 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 흘러가게 한번 해보자. 다 흘러가게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프란체스카 여사인가요? 오스트리아 분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승만
아,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했고 그리고 영어를 잘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로하니까 이제 언어 능력이 쇠퇴해가지고 영어를 잊어버렸대요. 그럼 부인하고 나중에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영어 잘했어도요. 영어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흘러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릴 거예요. 제가 운동권인 건 여러분이 아시죠? 예,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 제가 손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전 이제 부러졌거나 힘줄이 다친 줄 알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찍어보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 이번 주 가서 운동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진통제 먹고 가서 하래요. 그러면서 당신 나이에 얼마나 더 하겠느냐고 나 같으면 하겠다고 진통제 먹고 가서 하래. 제 구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주로 가고 제 아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제가 구사 아싸라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기억력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 얘기만 하고 살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것도 하나 보험도 들어놓고 저것도 보험도 들어놓고 비행기 탈 때마다 가족에서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도 뭔가 조금은 해놔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먹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합시다. 흘러가게 합시다. 세월도 흘러가는데 우리의 생명도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이 직업에서 지금은 빛나게 활용되지만요 어느 순간 은퇴가 다가오면 여러분에게 아무도 와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게 해야 돼요. 태민이가 간에 이상이 생겨서 프랑크푸르트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 병으로 유명한 레겐스부르크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가 와서 옮겨가고 거기서도 계속 악화되고 이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식이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독일은 늦다고 생각하잖아요. 인터넷도 늦고 텔레콤도 늦고 텔레콤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텔레콤 빨라요 요새. 근데 3주 걸린 거예요. 간 이식 수술하는 데까지 3주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아직 세 번째 후유증 치료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흘째 마취 상태에 있어요. 수술 부위를 아직 열어놓고 그 소장의 부기도 빠지지 않고 예. 장에 꼬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수술하면서 상처가 안에 너무나 많이 생겨서 열어놓고 오늘 지금 10시에 수술 일정이 잡혀있는데 봉합을 할지 아니면 더 둘지 주치의는 조금 더 놔둬야 된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태민이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해요. 그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간이 감염되고 그 아이가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감당이 안 되고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도 모두 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온 거예요. 기도 제목에 넣진 않았는데 그 수술 받기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때만 해도 태민이가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간에 독성이 쌓일 때 생기는 현상들 지각이 흐려지고 이상행동을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위험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태민이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의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9월 21일 날 제자훈련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때 솔티가 짧은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태민이가 솔티거든요. 그 솔티 연습을 못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때 간식을 준비하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그것은 할 테니까. 어제 엄마 집사님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태민이의 소원이고요. 저희가 좀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보니까 3,000유로가 200유로짜리 빳빳한 15장인가요? 네, 3,000유로가 들어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어내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흘러가게 하자 그랬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흘러오는 그런 돈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험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렇게 흘러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욕망의 루트를 거슬러 거꾸로 가면 생명의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 더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의료진들이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드라마 보니까 호주는 전염병 지역에 가는데도 안 걸려 이상하게. 그죠? 호주는 반대하는 사람이 걸리지 잘 안 걸려. 예.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됐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미국 뉴저지에서 간호사 하다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잠깐 왔다가 또 다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호 장비 충분히 있어서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마스크 하나 끼고 했어요. 자기 병원에 의료진 30% 감염됐대요. 근데 마스크 하나 끼고 했대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오면은 해고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분들 전부 다 노인들만 와가지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꼭 끼고 가서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노르트베스트센트룸에 있는 치과의사 얘기했죠? 닥터 브리프라고. 좋은 치과의사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병원에 갔거든요. 이제 좀 치료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물어봐요. 당신 직업이 뭐네요? 아 저는 그렇게 물어볼 때 항상 좀 당혹스러워요. 한국 사람 목사라고 그러면 전부 다 한국 사람 목사? 이상하게 그 제가 나는 파스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않고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병원으로 환자들 보낸 목사 맞냐고 내가 보낸 건 아니고 좋은 치과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렇게 코리아노들이 많이 몰려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서 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본 거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를 치료해야 되려면 제가 마스크를 낄 수 있어요?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스크하고 페이스 쉴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탁 벗고요. 그리고 마스크 딱 치우고 입에서 입이 가깝잖아요. 치료하려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염의 위험이 높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이 위험의 루트, 욕망의 루트는 거꾸로 가면 생명의 루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흘러가게 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생명을 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했어요. 쉰들러의 제물은 그야말로 불의한 제물이에요. 뇌물을 통해 가지고 세계대전을 주도하는 독일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군수업자의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혜의 불의한 제물인데 이 쉰들러가 생명의 존엄성에 눈을 뜨고 가스실로 잡혀가는 유대인 포로들을 그 자기 돈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당연하죠. 독일이 패전했고 자기는 군수업자인데 파산을 안 하면 되겠어요? 파산하죠. 그러나 그는 부도덕한 군수업자로 기억되지 않고 생명을 사들인 생명 구원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망의 통로, 돈의 루트는 여러분 생명 구원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통로를 우리는 섬김과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의 여러분을 그런 점에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부자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의 수레바퀴 아래서 희망 없는 노동력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팔아서 생명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욕망을 위해서 잉여를 바라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의심하고 숨겨놓고 그러면 그 돈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다시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들의 리스트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실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를 두고두고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은 부모님, 흘러가게 한 그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자랑할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를 기억하고 기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결단하겠습니까? 돈 섬기지 않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그 욕망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은사와 나의 직업적인 능력과 하나님 내게 주신 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델을 닮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섬기고 흘러가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화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사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